뭐야? 녹화는 그래. 방송 중입니다. 나와요? 지금은요? 아 들어왔어. 빵빠밤 안녕 빵빠밤 안녕하세요. 따라다따 오늘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저희가 왔습니다. 벌써부터 힘드네. 벌써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시작했죠? 시작됩니까? 네. 네. 인사 먼저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찰본부단의 일경 김준수입니다. 경기경찰본부단의 일경 김형준입니다. 예, 저는 홍보단 부단장 경사 김경률입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Your man is back. 안녕은 그래요. 오늘도 엄청나게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 저만 나오면 제가 미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텔레비전에 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린 것 같습니다. 아, 볼륨 좀 작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럴까? 왜냐면 마이크가 너무 작아서. 아, 마이크가 진짜 조그맣네. 읽는 게 되게. 아, 소리 잘 들리네. 잘 들립니까? 네, 잘 아, 예, 그렇으면. 예, 오늘 그 빨간 옷 프로젝트, 오늘 사이버 행동의 날,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주셨는데, MC? 형준. MC 주스. 주스. 제 건 안 만들었어요. 저 개건이라고 제 건 안 만들었는데, 이따가 저는 정식 컴플레인 하겠습니다. 저 경사 김경률 세 명이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그 당시에 그 라이브 했던 그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확인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 말씀 느끼고 있었다고요? 느낌이 아주 뜨거웠는데 느낌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일주일 뒤에 바로 이 자리에 저희 모이게 됐습니다. 와! 매달 박수 치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박수 치면 건강이 이롭다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김현준이 힘듭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계속 건강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경기 남부경찰서 홍보 담당관실에서 오늘 뭘 했죠? 10시에? 10시에 빨간 프로젝트 네. 사이버 행동의 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실행하고 네. 이걸 계획한 거 실행하는 그런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네. 일제히 10시에 네. 그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 해시태그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 빨간 프로젝트의 그 인증사진을 네. 올리는 걸 했었습니다. 네. 아주 범국민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확인된 거예요? 그렇습니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게 열심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벌써 며칠 전부터, 네. 몇날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인증샷 올리겠다. 이 빨간 원, 네. 빨간 원을 붙이겠다. 아, 제가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Don't look.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 네. 범국민적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스티커를 붙여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불출을 핸드폰에. 받아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 4,60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그럼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국민적인 프로젝트도 지금 생각보다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놀라실 만큼 시너지 효과가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기사에 15만 명, 지금 약 15만 명이면 이게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어. 자, 오디오 잠깐만 멈춰주세요. 알겠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가시니까 지금 처음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잠깐만 좀 생각 좀 잠깐만 할게요. 생각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맞아 일단 오늘 그 핸드폰을 가져왔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김윤수 대원이 쓰는 핸드폰 김윤준 씨 거 주세요. 왜요? 아 저는 이렇습니다. 아 지금 아니 그것이 이거 지금 보이지 이게 보이나? 제가 오늘 인증을 하려고 김윤수는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데 지금 보이죠? 아, 김영준은 제가 빨리 아니 지금 이게 아니 이것이 지금 옆에 이것이... 보십시오 저 사진에 야. 나는 감시하겠습니다 난 저 지금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걸 안 붙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른 사람 나눠주다 보니까 진짜 제가 붙이고 다른 사람이 두 개 붙인 것 같아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자, 예. 여러분 꼭 붙이십시오. 이런 카메라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건 스티커를 제가. 예, 말 그만하고 빨리 붙여주세요. 빨리 붙여주세요. 지금이라도 붙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준수 대원은 뒤에만 붙이고 앞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앞에는 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 제가 부덕이야. 제 부덕에 붙입니다. 아,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아, 저는 우선 이게 당신 잘못 없습니다. 붙이세요. 이게 계장님이 붙여주신 건데. 네, 계장님. 그리고 여기는 못 받았습니다. 아, 계장님 잘못이다 이거네. 아, 근데 제가 이제 불출이 제가 아, 지금 계장님이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장님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 알려주십시오. 네, 붙여주세요. 이게 꼭 붙여야 됩니다. 네. 오늘 또 행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운데는 뜯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네, 알겠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붙이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오늘 일부러 안 붙여서 이제 저희 예의를 쌓았습니다. 원래 와 저희가 일부러 안 붙여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아, 이걸 붙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와, 덥다. 보십시오. 짜란. 네.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 네, 빨간 옷 프로젝트. 예스. 네, 저는 이 핸드폰에 보면 이 원래 이제 저희 이제 임무경찰 이제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을 어디에 넣어놓습니다. 이제 근무할 때 일주일 내내 넣어놨다가 이제 밖에 이제 영유활동 나갈 때 이제 이거를 저 이제 오늘 외출을 가니까 이거 주십시오 해서 받아 나가는데 여기 딱 개인 장비 등록 필증이 붙여 있습니다. 야 등록번호 1-1 사용자 김준수 사용 용도 개인 용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업무적으로 잠깐 오늘 평일이지만 이렇게 반출을 받아서. 급하게 확인했는데 역시나 이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는 당연히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저희 또 준비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붙이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오케이. 아, 찌시네. 네, 찌십니다. 예, 네, 오늘 일단 사이버 행동이나 아까 김준수 형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10시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제 이벤트를 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우수하게 저희가 기획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어제는 주말에 이틀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준수 대원 팬 사이트인 오마이존이라는 팬 사이트에서 이제 배너도 만들고 이제 직접 자체 제작한 부채에다가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나눠주시기도 했고 소풍 피크닉이라는 데서는 몇 천장을 이미 그 전에 도발 받았어요. 친구도 잘 아십니까? 네, 제가 합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합니다. 아십니다. 그분들은 몇 천장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분들도 자신으로 그 공연 전에 진행을 했었고 미드시아에서는 거의 뭐 제 팬클럽 회장님이신 게 아닙니다. 제 아마 명예회장 유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뭘 했냐면 아 오늘 10시부터 이거 인정한 사람한테 그걸 뭐 이게 달이 있어요. 김준수 달이 있는데 그 달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 달 모양 손난로를 이렇게 인정한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감사해요. 사이클 분들 이렇게 많은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왜 그러십니까? 분당에서 전화 왔어. 김민호 전화 왔어. 누가 전화 왔답니다. 김민호 전화 왔어. 아니 근데 이게 공연장에서도 네네. 보면 이제 공연에 오신 분들도 네네. 저희를 알고 있는 분들, 뭐 팬분들이나 시민분들도 네네. 거기에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빨간 옷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심지어 저희에게 자랑도 합니다. 붙였다고 인증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참여가 또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은 뭐랄까? 잠깐만. 지금 일단 진행 경과 한번 확인이 되나요? 진행 경과? 노트북으로 해야지. 아, 노트.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제가 빨간 원이라고 한번 여기다 쳐보겠습니다. 저희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네, 네, 카메라가 이리로 들어갑니다. 단독입니다. 단독. 단독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좀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잠깐 저희가 자, 보이십니까? 잘 자,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커플로 산 해피 바나나 케이스에 붙였다 라고 하시면서 그거 어이 계장님도 여기 텔레비전에 나오십니다. 아니 여기 또 이런 곳에 계장님께서 또 나오신 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예쁜 여배우가 그 가수분이 계시죠. 홍진영 씨. 하하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배우 남규리 씨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친하세요? 그렇습니다. 면회 한번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멋쟁이 세 명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 또 인스타그램 한번 보실까요? 넘겨야 됩니까? 아쉬운데. 인스타그램 위에. 인스타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야? 검색을 한번 해주시죠. 자, 고기가 나오네요. 양고기인가요? 빨간 초. 놓고 치나? 아닙니다. 전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원이라고 썼습니다. 놓고 치시면 알겠습니다. 빨간 원이라고 하는 간 원. 자, 쳤습니다. 오케이. 왜 반응이 빨간 프로젝트 미드 거. 여기가 있습니다. 쭉 제가 또 자랑할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맞습니다. 여자친구 요새 대세 걸그룹인 그렇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우리 이제 김영준 대원이 제가 솔로 활동 시작할 때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같이 이 활동을 시작한 그 실장으로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지금 여자친구분들을 맡고 있는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요즘 PR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능력자가 되었는데 제가 부탁을 좀 했더니 그냥 한마디 오케이 빨간은 좋은 프로젝트다 하면서 오케이 하고 바로 여기 했습니다. 야. 김영준 대단합니다. 여자친구를 섭외해 오시면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상한 동영상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동영상. 이 영상은 뭡니까? 뭐죠? 혼내는 것 같은데? 플레이 해봅니까? 이거? 해보시죠. 좋습니다. 플레이.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있었습니까? 2월 30일 날. 아하. 10시에 공연장에서. 정말 잘하네. 말씀 잘하네. 사이버 행동의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10시에 올려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2시경에 저희가 그것도 취합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방송을 또 김영준 대원과 그리고 우리 김경민 부단장님과 함께 오케이 넘기시죠. 이제 다른 거 쭉 한번 내리시면서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정말 다양한 분들과 자 다른 그룹 분들도 가수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또 축하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전 걸그룹 페이버릿이라고 하네요. 페이버릿 좋아하는 좋아하는 돈을 내는 버린 줄 알고 알겠습니다. 페이버릿 자 김수승 사진도 많이 있고요. 저도 여기서 옆에서 저는 그 공연장에서 했던 그런 영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기 한번 살짝 보면 여기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뭐요? 어저께 그 부채. 부채. 부채를 대량으로 생산해 주셔서 그 생산과 함께 빨간원 프로젝트를 유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정말 다양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국민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남미라든지 이제 해외 쪽도 가야 되는. 아니 정말 해외 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다양한 그런 게시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랍에서 히잡을 두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고기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신 분들 많이. 저희가 빨간 하늘 어디서 인진? 그러니까 히잡 두르신 분들이 어떻게 빨간 눈을 아시겠습니까? 다 이 두 분의 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자, 저 여기서 좀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분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아. 자, 여기서 좀 스톱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그 별다방. 아, 별다방 네? 그 텀블러를 10분. 10분 2개입니까? 태북 5개. 네? 하면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하면이 누워 있죠? 일어나. 얘를 세워야 되는데 고정돼 있어. 아, 여러분 목이 아프시겠지만 핸드폰만 돌리. 아, 이게 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을 옆으로 돌리지 마시고 핸드폰을 좀 돌려. 지금 채팅이 또 이게 안 보이겠구나. 이런 이 상태인 거야. 이 원래 세로가 좋긴 좋습니다. 이 상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섯 분씩 한번 골라보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섯 개?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자, 스톱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제가 멈춰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지? 저 이거 이 당첨 지금 저희가 추첨을 10개? 아니 페이스북 5, 인스타 5. 그래서 해당 계정에서 메일을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렇게 아, 들리십니까? 다 아셨습니까? 자식이 저희가 이제 다섯 분씩 선발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택된 계정 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네.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아.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야, 이거 다섯 개. 그럼 저희가 한번 좀 어렵네.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고르기가 쉽진 않아서. 그럼 저희가 좀 심사숙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근데 너무 또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따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따로 그러지. 그냥 정식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은 잠시 키패드북 이따가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다섯 분 이렇게 취합해서 저희가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거 개인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기관 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뭐 경기도 의회, 교육청, 소방청, 대학교 또 뭐 큰데 또 뭐 있지? 시청 총학생회에서도 하여튼 경기 남부권에 있는 간파 관련된 일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늦게 붙였으면서 자꾸 그런 액션 취하지 마세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크게 확산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붙였을 때 마음이 좀 어땠어요?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면서 경건? 전 약간 고독해졌습니다. 왜? 못 찍어서? 앞으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부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색깔 중에 원색 중에 가장 또 강렬한 게 레드 아닙니까? 예. 레드, 빨간색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이걸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 색을 하다 보니 갑자기 또 고독해지고 사진을 찍으면 찍으려고 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이건 내가 그냥 셀카를 예를 들어 찍는다 해도 한 번 더 정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지, 그렇지. 약간 마음가짐을 벌써 좀 다르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런 무단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몰카를 안 찍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찍으셨다가 농담이고 농담이고 딱 찍을 때 이제 이게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그런 자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실히 붙이고 저희가 이제 의식 전환, 이제 인식 개선이 목표였는데 확실히 이 조금만 이 한 장이 얼마 할까? 이거 한 장이 한 장 원가 얼마죠? 10원 비싼데 그죠? 이 10원밖에 안 하는데 이 10원짜리로 사람이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생산적인 활동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이 그걸 봤을 때 좀 마음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작용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보고 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나도 붙일래.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밑쪽으로도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물렌즈에 빨갛게 붙어 있으면 마치 손톱에 그 매니큐어를 받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드립입니다. 제가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요? 좋은 표현이. 네, 표현이 가끔 지나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놀랬습니까?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매니큐어로 표현했는지 페티큐어도 아니고. 와. 또 이거 손톱. 여러분들의 손톱은 이제부터 빨간색입니다.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너무 2절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서 2절에서는 1절은 완벽합니다. 저리 2절가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빙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약간 인터미션 짧게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한 것들 좀 예, 막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예, 인터미션 그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몇 개 골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흥미있어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새 나오는 이제 활동하는 걸 그룹 중에 가장 좀 이렇게 관심 있고 저 친구들의 무대가 멋지다, 노래가 신난다, 즐겁다. 저 친구들 보면 에너지가 생긴다. 공연으로 지치고 힘든 마음이 힐링이 된다. 이런 분들이 혹시 딱 한 팀. 김현준 대원. 아, 왜 저부터 합니까? 이럴 때만 선임이십니까? 저는 선임 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니부터 하세요. 니부터 하세요. 저는 김현준 대원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당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서 딱 나오는 거. 저는 근데 여자친구분들 참. 여자친구는 이거 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빼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 미화시킬 수 있는 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제 우주소녀로 가겠습니다. 우주소녀. 스페이스 걸스. 성소 씨가 있는. 우주소녀 친구들이 저와 같은 또 레드카펫이라는 그 샵에 다녔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지 마세요. 빨간 남녀. 빨간 남녀. 빨간 남녀. 샵에. 전 요즘에 우주소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요? 저는 오로지 팬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래서 먼저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럼 뭐가 됩니까?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사회에 있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원들이랑 저보다 한 거의 많게는 10살에서 한 두세 살, 일곱 여덟 살 어린 대원들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인기가요나 여러 가지 그런 음악 방송.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누구냐? 누구니까? 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정말 개성이 만점의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 요즘 가장 대세 걸그룹은 트와이스라든가. 많지 않겠습니까? 한 개 트와이스네. 티티. 티티? 티티 할 때가 저희가 논산에 있었어요. 못 봤네. 그럼.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그 저희 분대장님들이 사실 다 일경 상병 이러지 않습니까? 상병. 그분들이 막 티티라는 음악이 나왔다면 우리에게 자랑을 하듯이. 내가 들었다 준수야. 그렇습니다. 니는 못 듣지? 나는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약간 그런 건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는 뭔가 그런 여 걸그룹 분들의 그런 노래와 그런 춤 사이들이 많이 위안이 되긴 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긴 했습니다. 본인은 안 그렇다는 근데 저는 물론 다 좋아하고 응원하지만 그래도 1순위를 뽑자면 저희 팬 여러분들 전 0순위를 뽑자면 우리 팬들 윤정순? 저는 0순위입니다. 0순위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우리 팬 여러분들 TV부터 틀어둔 거야. 그럼 저희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우주소녀. 다 좋아하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그건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있네요. 어저께도 재밌는 마술 또 이렇게 새롭게 이런 트릭을 혹시 다 대원들이 아느냐? 마술 트릭을. 근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다들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김현준 대원과 추승호 대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프로 마술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도 알려하지 않고 물론 궁금할 때가 너무 많긴 많은데 알려하지도 않고 혹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존중해줘야죠. 존중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저희도 궁금하지만 이건 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금 아직 괜찮아요. 체력이 다 하신 것 같기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고 훈련소 요새 우리 대원들 사이에 유행어가 있느냐 유행어 뭐 있나? 유행어가 고기 절레절레 흔드는 거 있잖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한두 명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만 말하면 이상하다 제가 뭐 말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동시에 다 같이 이상하다 고기 절레절레 흔드는 게 이게 약간 유행처럼 된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시간이 25분인가요?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25분.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만 그럼 오늘 기관 단체에서 좀 이렇게 추진한 경과들을 조금 더 핸드폰 아니, 노트북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페이스북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우리 뭐 경기 혹시 아직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있나요? 네이버도 메인 화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그 네이버에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네이버 메인 화면에 저희 빨간옷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하단에 현출이 되고 이렇게 많이 또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네이버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끊어졌다고? 아하. 그러면 이제 인터미션을 좀 더. 오케이 인터미션 그럼 좀 더 하겠습니다. 끊어졌어? 예, 끊어졌네. 멈췄습니다. 예, 오케이.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하나 있어요. 그, 혹시 논산, 이게 훈련소에서 이제 우리 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군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지.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희가 또 84기 86기 학생장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학생장은 또 다릅니다. 학생장. 맞아. 그럼 1084기 1조 1000번 이런 무거! 1086기 1석 1000번 이런 무거! 1164 4고1 보고자의 기타 연습 초석! 기특하다. 아유, 잘했어. 아유, 기특하다. 제발 질문 한 거에 대해서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그런 군가나 그 군가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실까요? 저희는 군가도 했지만 네. 지금 의경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경찰과 그렇습니다. 아하. 아하! 저희는 그렇죠.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지, 경찰은 그렇지. 아니지만 의무경찰이기 때문에 아, 준경찰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네, 경찰과 네. 또 바로 앞에서 가서 경찰입니다. 자, 좀 무궁화 아름다워 1, 2, 3, 4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결의 살고 있는 곳에 영광한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아, 저희가 또 경찰과 또 매일 불렀습니다. 매일 이 음악과 함께 기상을 했습니다. 아, 좀 경건해집니까? 네, 경찰의 조직원이 된 느낌이 듭니까? 그때는 참 되게 괴로웠었는데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 음악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네. 지금은 아, 이 음악으로 인해 제가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참 네. 만족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그때 경찰에 갈 때 우리 OST 녹음한 거 있잖아요. 당신과 함께 아 당신이 아, 모든 시간 아 좀 불러주세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당신과 함께여서 좋았다 넘어져도 네. 아~ 브라비시모 확실히 김준수가 목소리가 이게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으니까 원곡 들었을 때 가이드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좋네. 라이브 역시 김준수는 뭐 개인기 할 겁니다. 안열맨 안열맨 그대여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계속 부르지 마십시오. 듣지도 보지도 못하가지고 제 노래 유월맨이라는 노래 수능 금지곡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끝나는 날 한번 끝나는 날 왕곡을 한번 불러주시죠. 왕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거의 보름 16일인가 수능인데 그렇습니다. 그 우리 수능 금지 수능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그렇게 됐는데 나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말 남기면 들리시죠? 이제 곧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봅니다. 수능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노래 꼭 들어주시면 수능 망칠 겁니다. 파이팅!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29분 이제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터미션 이 정도 인터미션 일단 끝내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 참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저희가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어느 분이 먼저 나오실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화를 한번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피커폰이어가지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받으셨지? 김준수님 한번 통화. 알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스피커로 합니까? 아 아니요 스피커. 일단 스피커 연결 스피커 연결되면 본인이 연결되면 아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수고하십니다. 홍보단 유경 김준수입니다. 아 전화가 연결되는데 어떻게 스피커폰? 아 준현 씨요? 그렇습니다. 아예 돌려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윤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준열 씨입니다. 춤으로 대세 배우 제 유준열 배우님을 이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지금 목소리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근데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잘 안 들리는구나.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좀 여기서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네 지금은 좀 아까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서울 어워즈 수상하셨잖아요. 아. 더 킹으로. 더 킹에서 아, 네. 네 연기도 정말 대단했는데 아 이게. 아 더 킹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저는 사실 더킹을 어디서 봤는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그 교육센터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더킹이 나왔을 때 저희가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교육센터에서 네. 영화를 보는 그 금요일 저녁에 그런 타임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더킹을 틀어줬습니다. 아아. 제가 우리 저희 그 중년 씨를 보고 싶어서 네. 더킹을 보고 싶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다수결에서 이겨서 네, 네, 더킹을 네. 관람하면서. 정말 그 유진열 씨의 또 연기에 네네. 다시 한번 제가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준수 씨 반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죠? 준수 씨의 반만큼. 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 우선 준수 씨 뮤지컬을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정말 바쁜데 요즘 정말 바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빨간 프로젝트에. 가장 네. 1순위에서 네. 또 활약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 전화 주세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자주 전화 주세요. 아하 야 의리네. 아 정말 의리가 엄청납니다. 아 그럼 평소에 두 분은 관계 좀 친해요 어때요? 약간 랜선 친구인데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제가 사실 연예인의 그런 약간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말 정말 성격도 너무 좋고 네네. 뭐라고 할까 되게 진중하고 네. 의리가 있는 친구라 네. 제가 아니, 특별히 또 약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팬입니다. 아, 저도 준현 씨 팬입니다. 빨리 또 사사기도 돼야 되는데 약이라도 돼가지고. 아, 근데 준현 씨는 좀 이게 술을 드시나요?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셔요. 아, 그래서 프렌즈가 됐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한잔 이렇게 그냥 해놓고 예. 조사진에서 그러죠. 예, 예. 나중에 저희 우리 알코올을 못 받는 사람들끼리 네. 한번 시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놀이 뭐야? 아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심하신데. 아 공기놀이. 아 근데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경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준열 씨.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예. 저는 김준수 대원의 후임으로 하고 있는 일경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수 씨가 먼저 후임이 있어요? 예? 준수 씨가 먼저 후임이 있어요? 저는 저 벌써... 후임이 지금 네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너지? 아주 잘해주시는 선임분이십니다. 아, 이게 저 여쭤볼 게 있는데 빨간 옷 프로젝트를 그러면 평소에 알고 계시는 거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수 씨가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에 뭐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게 좀 그 뭐랄까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가 또 CCTV 기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준수 씨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그 의경 공무를 하면서 이런 거를 알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역시 좀 이거 스티커 붙이시고 나니 많이 하는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스티커 붙이고 좀 나서는 좀 이게
마음 인식이 좀 변환이 있던가요? 계기가 되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빨간 원 이게 어떤 의미냐 네네. 궁금했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더라? 금지와 주의?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걸 붙이면 또 나도 이제 안 하고 네네. 서로도 주의한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우리 사회에도 불법 촬영 이런 거를 이제 근절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나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정말 청산 뉴스처럼 아니, 원래 팬이었는데 야 이게 제가 준열 씨 나온 영화 다 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단편 빼고는 싹 다 봤고 예 저는 김주수 대원의 상관인 저희 이제 홍보단 부단장인데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 예 저 이제 선임입니다. 선임인데. 저희가 준열 씨 팬이 준열 씨가 또 수원 저희가 지금 여기 경기 남부 경찰청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여기 그 경기대 있는 쪽에 있는 경찰청 아시죠? 아 수원이요? 네. 아 네네네. 이제 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신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와 디테일하게 다 하십니다. 제가 왕팬입니다. 왕팬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 연결된 김에 지금 이제 책. 이번 주에 그 정주호 감독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해피엔드, 은교.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작품을 한 감독님.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 충격이었던 감독님이시군요.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유준열 씨, 그리고 최민식 배우님. 맞습니다. 최민식님하고 함께 침묵이란, 언제 개봉하나요? 침묵이란 영화. 아, 이게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하는데요. 아하. 네네. 최민 선배님도 이제 범띠거든요. 와, 그렇게 느끼는구나. 범띠, 범띠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찍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거 영화가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밌고 임팩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이제 다 같이 의경 분들도 같이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무조건 보겠습니다. 네. 최소 관객 얼마 예상하십니까? 최소. 네. 얼마 예상하세요? 저는 최소 500만 원 간다고 봅니다. 네. 최소. 네, 그 500만 원. 꼭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맛있는 거 사주셔야죠. 네. 근데 확실히 좋은 영화가 나올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준열 씨 시나리오 좋았습니다. 고르는 것 자체가 안목이 제가 필모그래피를 쭉 봤는데 다 감탄만 나옵니다. 맞습니다. 시나리오 고르시는 게 그런데다 정주호 감독님까지 함께 하니까 엄청난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예, 정말 기대. 예, 저는 아직 일부러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예고편도 안 봤습니다. 너무 기대를 해 가지고. 예고편 잘 안 보는데. 예. 그래야 돼. 영화 보는 사람은 예고편 안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아니. 준수 씨가 이게 소관적이고 선임분한테 잘해 주셔야 될 텐데. 아, 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김준수 대원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준수 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네, 네, 네. 네, 맛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인사,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천여 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인사 뭐 한마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런 좋은 캠페인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해서 되게 영광입니다. 그 빨간옷 프로젝트 꼭 성공리에 마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이런 몰래카메라의 어떤 그 심각성을 알고, 다 같이 함께 근절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파이팅! 감사합니다. 유진열 파이팅! 침묵 파이팅! 진열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는 진짜 택시 운전 중에서 택시 운전 4 택시 운전 수 택시운전사 주의시키겠습니다. 택시운전사에서 정말 인상 깊게 본 역할도 유준열 씨가 맡아주셨는데 네네. 또 이렇게 친근한 모습,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정말 어떤 영화, 어떤 배우와 함께해도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배우입니다. 마치 카멜레온 같은 여러 방면의 색깔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배우분이신데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준열 씨가 평소에도 이런 캠페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환경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공익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뛰어난 연기력만큼 좀 이렇게 생각도 깊으시고 시나리오
얼마 전에 나무 신인상 받으셨는데 지금 벌써 들어가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진짜 스케줄 조율하기가 사실 힘들었잖아요. 스케줄 조율 힘들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도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김수세 의원이 많이 노력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우리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 저희와 협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저희 교수님이 계세요.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라우드 프로젝트라는, 네, 그렇죠. 그 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우리 거기를 담당하고 계신 총책임자 저희 이종혁 교수님이 계신데 오늘 직접 전화 연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 떨립니다. 마치 연예인과 통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와, 지니어스. 와, 지니어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는지 정말. 잠깐만. 교수님 존경합니다. 잠깐만요. 정말 전화 좀 눌러주시죠. 아, 잠깐만. 오늘은 저도 약간 힘들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근데 정말 저도 한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예, 교수님이 평소에도 이게 정말 작은 실천에서 큰 행동을 바꿔보자, 이제 큰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컨셉과 의미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길 지나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쳤던 것들 중에 아마 이 교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교수님 연결해서 좀 말씀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떨려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운대 라우드 프로젝트 이종혁 교수님입니다. 아, 네, 교수님, 저 경기남부 경찰청 김경률 경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으로 빨간옷 프로젝트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빨간옷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주시고 얘기도 좀 의미도 짧게 들어보고자 전화 연결을 드렸습니다. 지금 스피커폰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 옆에는 그 김준수, 네, 시아준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예, 예. 그 김준수 대원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더블S301의 예, 김영준이라는 대원이 중! 대원이 좌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그럼 본인 소개 짧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소개야, 저는 그 지금 광운대학교에서요 우리 이런 지금 진행하고 계신 빨간원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 캠페인 이런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종혁 교수라고 합니다. 아~ 예. 교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예. 참 뭔가 아나운서 석규 선배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만납니다. 네, 강의도 많이 다니시면서 예. 예. 그럼 교수님 처음에 이렇게 빨간원 프로젝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착안하고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잡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빨간 프로젝트라는 게 그 뭐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만들고 이랬다기보다는요. 지금 우리 방송하고 계시는 남부경찰청에 계신 현장에 계신 또 우리 경찰분들께서 또 직접 요즘에 이런 몰카라든가 또 이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런 문제 제기가 계기가 돼서 그렇다면 가장 좀 단순한 방법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우리 국민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좀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이 빨간원 프로젝트를 이런 픽토그램 안에, 그 외 밖에 있는 그 빨간선,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해보게 됐고요. 또 이렇게 남부경찰청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또 확산시켜주시고 아주 멋진 캠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교수님, 저희가 이, 작년에는 또 이제 노란발자국이라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예, 이번에는 예, 빨간원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원대 소통연구소와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추후에도 저희가 또 이런 교수님은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제 체감이 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예. 좀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다른 아이템이 있으신지. 아이템이라기보다는요. 네네. 그냥 우리 지금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매번 어떤 사건 사고와 이렇게 그 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체가 늘 이런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그 캠페인 영역에서는 그냥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버릴 수 없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과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는 자꾸 이런 뭐 빨간 옷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이게 문제 해결을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단 한 건이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는 수치상으로 보면 하나지만 사실 아. 한 명에 해당되는 그 사고를 예방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특정한 어떤 사례보다도요 늘 우리 현장에서 접하시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뭔가 노력한다면은 네. 계속적으로 저희는 어떤 협력이나 또 새로운 더 멋진 캠페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교수님 정말 아 진짜 말씀 듣다가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말을 말씀 드릴 것도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경청하게 됩니다. 자꾸. 예. 얼굴에도 뵙고 싶어집니다. 교수님 되게 젠틀하시고 예. 멋지셔서 그 되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젠틀하고 멋지다고 얘기하시면 뭐 이 소셜 방송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방송에 별 도움을 안 주는 아니 교수님 진짜 젠틀해요. 예. 저도 몇 번 뵀었는데 아 뵌 적이 있으세요? 예. 네 정말 아 딱 예, 오늘 뭐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리액션 때문에 예, 제가 뭐 저도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경기남부경찰청이 우리 이종혁 교수님하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향후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종혁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한 천여분 계시는데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빨간 옷 프로젝트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게 뭐야? 뭐 이걸로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런 의견들보다는 그냥 내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진 캠페인이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작게 조금만 관심 갖고 실천한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 빨간원을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남부경찰청이 하는 활동들들 좀 아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자분들도 아주 뭐 멋지시기 때문에 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와 진짜 와, 역시 교수님 교수님들은 정말 네. 이 생각하시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 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지. 실천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성공적인 프로젝트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걸 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 명이 노력해서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처음에 노력할 그 작은 실천으로 인해 네. 그게 모이면 또 큰 힘이 되니까 네. 정말 그런 거를 진짜 소름 돋아서 아니 부장님 닭살이 돋으셔가지고 지금 여기만 가 하시죠. 아, 네 지금 좋았죠 지금 보이죠. 진짜 좋았어요. 진짜 우와, 닭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와 닭살 이런 네, 닭살 교수님의 그 한 명 아 근데 정말 목소리 듣다 보니까 더 뵙고 싶어집니다. 네, 뭔가 벨라리 약간 없습니까? 아니 우리 제대하고 이제 이런 공익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좀 우리 이준호 교수님하고 좋은 아이디어 맞는 게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또 협업도 해보고 콜라보도. 알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저희 조문입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 잠깐만. 휴지 갖다. 아니 교수님 말씀 너무 감동적이 가지고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잠깐만 조금 쉬는 잠깐만 쉬는 타이밍에 제가 하나 또 이벤트를 짧게 하나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선물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미끈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경찰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청. 잠깐만 우리 방송을 경찰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 것 같아요? 아 상장 아닙니까? 상장? 표창장 이런 겁니까?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표창장인데 이거 제가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아 안 보입니다. 김민희 대학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선사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홍보 담당관실 일경 김준수 위원은 투철한 사령관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72주년 경찰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좀 됐습니다. 비번은 경찰청장 이철성 늦게 충성을 하는 거야. 주! 서! 예. 진짜 이철성? 예. 경찰청장님께서?
경찰청장님께서 저희 김준수 대원의 공을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김준수 대원한테 표창이 나왔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제가 또 추천을 해가지고 김준수 대원이 이렇게 평생 살면서 경찰한테 경찰에서 표창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길 가다가 사람 구하거나 정말 뭐 그런 소매치기 택시 간 거 잡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일 아니면 사실 받기가 힘든 경찰청장 표창인데 이번 경찰에 갈 때 많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공로를 많이 샀습니다. 저희 김준수 대원도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아, 전 내년에 한번 힘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후임이잖아요. 후임이기 때문에 쯤! 3, 2, 4 저희가 합이 맞아가서 좀 이러지 그러니까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을 자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창장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이 경찰청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홍보실에도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좌님 초소 인사가 너무 가하니까 진심이 안 들어요. 아, 이게 표창장하고 이 갑으로 네 부상으로 이게 청장이 시계입니다. 야 여기에 정말 대단한 아 이거 그 말만 들어도 그 청장님의 시계 네 내 아이템입니다. 이 무궁화가 저는 여기 세 개 있는데 이제 여기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와 네 개입니까? 네 개가 있습니다. 오, 그 제가 더 높아지는 거죠. 오 마이 갓. 제끼라고. 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이벤트를 또 짧게 제가. 아 진짜 몰랐어요. 원래 준비했어요. 언제 여기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네. 이렇게 표창장을 받을 만큼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김영준 대원도 정말 무신 영역으로 정말 많이 노력을 맞습니다. 해주는데 이게 또 이게 한 명을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것만 봐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김영준 대원이 꼭 받을 것 같아요. 하시길 아, 그래서 김영준 대원은 저희가 이번에 또 그걸 했잖아요. 그 공공기관끼리 우리 압렬 프리스 압렬 프리스에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로 우리가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습니다. 각 공공기관 맞습니다. 봤는데요. 정말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대표로 나간 겁니다. 그렇지. 경찰 대표로. 경찰청의 대표로 그게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27일까지가 투표가 마감이 이미 됐고 외기가 없습니까? 아 내일 발표입니다. 아 내일 발표합니다 여러분. 내일 발표가 되면 우리 김영준 대원한테는 또 이제 부상이 제가 이거를 저희 계장님 과장님께 네. 요청해서 감사합니다. 저 이거 맨 처음 저 알자마자 맨 처음 저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 전 진짜 선임이시고 김준수 대원님 제일 먼저 이게 투표도 눌러주시고 제가 영예활동 나가 있었을 때 절대 준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부단장님이 그것도 그랬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이라 진짜 저는 정말 그 링크를 받았을 때 바로 진짜 인증까지 하면서 했는데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 근데 정말 근데 너무 진짜 슬펐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저도 김준수 형님 그렇게 빨리 했을 줄 몰랐습니다. 기를 받아 아, 저의 후임이 지금 경찰 대표로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가만히 손 놓고 보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투표도 내일 좋은 결과가 부디 그렇습니다. 해서 김영준 대원도 이제 감사합니다. 네, 좀 자유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근데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1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근데 1등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겠죠. 전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안 해도 못 하더라도 저희 홍보실 쪽에서 어떤 그렇습니까 계장님?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부치표 잘못 치고 다 해라. 다 해먹어. 자 이제 또 어떻게 뭐 네 이제 지금 우리 이준열 배우님하고 우리 이준열 교수님하고 두 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했고 지금 이 시각 저희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경기 남부권에 있는 각 지역에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빨간 옷 프로젝트를 배부하고 있는 저희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각 아닙니까? 이 시간입니다. 라이브 시각. 이것도 라이브죠.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이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영상 통화로 실시간 통화. 네.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한번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윤준 형 그래서 이쪽 안 사보네.
네, 수고하십니다. 분당 경찰서 김민호 경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민호 경장입니다. 아, 지금 오늘 우리 야탐역에 캠핑하러 왔습니다. 아, 야탐역. 지금 어떻게 오늘 시민...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고생하십니다.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쪽에 지금 얼마나 배부는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생각보다 배부가 많이 되고 네네.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 시민... 집에 가족들한테도 나눠준다고 네네네.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걸 나눠주셨을 때 시민분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시민분을 한 분 초대를 했어요. 직접 소개를 하셨습니까? 네. 뭐 보세요. 잠깐만요. 야. 안녕하십니까. 진짜 멋있죠. 이만큼 추워요 지금. 아, 미인이십니다. 아이고. 예, 자기 소개하고 한번 소감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김손이라고 하고요. 너무 추워요. 아, 추우신데 이거 참. 예, 여기는 이 사람 얼굴 아세요? 이 사람 얼굴 알아요? 이 사람? 이 사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누구... 뭐야? 어? 이 사람 누구예요? 어! 시아스. 어! 감사합니다. 그건 옛날 이름. 김준수. 네? 시아준수는? 시아준수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십니다. 부단선생님 제일 많이 얘기하십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김준수가 이쪽, 안녕하세요. 이쪽 얼굴 아세요? 이쪽은 아세요? 안녕맨 그대여.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소리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희 소리 들리세요? 아, 이거. 아까 저처럼 몸이. 소리 들려? 끄지 마. 끊었다, 다시 하자. 끊어. 아, 이걸 눌리면 안 돼. 저 뭘 할 때만 자꾸. 못 맞춰서 기계치입니다, 저 기계치. 아이씨. 소리가 안 들리는데 끌었다 다시 할게. 아, 왜 소리가 안 들리냐, 이거. 아니, 분노하지 마십시오. 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사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이쪽은 옛날 이름 시아준수, 현재는 김준수. 김준수 대원이고요. 이쪽 아세요? 이쪽.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오늘 빠가는 프로젝트 그 야탐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붙이고 나서 이렇게 소감이 좀 어떤지 반응이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런 캠페인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오늘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캠페인인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네네. 네, 이제 이런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 되게 무섭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세요. 아까 봤는데 벌써 핸드폰을 붙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 그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께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 나이스! 나이스! Don't look! 오, 보지 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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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계속해서 캠페인 더 진행하고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근님 추운데 고생 많아요. 저 다음에. 수고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예, 끊을게요. 날씨는 너무 추운데 열기는 너무 후끈합니다. 화이팅! 이 사람도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야. 아, 근데 약간 그 배우 박성 배우님을 약간 봐주시는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예, 고생 많으세요. 고생하십시오. 예, 딱 한 마디 빼시네. 바로 도망가시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확실히 그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저 또한 네. 약간 딱딱하고 무서운 느낌이 컸는데 네, 네, 네. 저도 이런 걸 많이 진행하고 또 부단님도 뵙고 계장님도 뵙고
다양한 경찰분들 함께 하다 보니까 네. 누구보다도 정말 마음이 정말 푸근하고 경찰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거든. 우리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권한이 있다라는 게 참 원래 일반 시민들께는 그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무서워요. 저도 아직 순찰차 보면 무섭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저 경찰입니다. 저 경찰인데도 경찰차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부단장님 아 아닙니다. 머리 자르셨으니까 약간 감자 같기. 아 이건 진짜 제가 주의 시키겠습니다. 잘생긴 감자. 니네 잘못 잘랐다고 했잖아. 얘는 잘못 잘랐다고 그랬어. 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자리를 잡히셔서.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부천에서는 지금 예. 네. 제가 또 부천역으로 또 이원 생중계를 한번 또 시도해. 정말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게 좋아. 연결돼야 되는데. 그 머리 자르시니까 약간 거기까지.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여기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천 오미경찰서 백동기 순경님입니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백종님, 이쪽은 그 김준수 대원이고요.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경기경찰 홍보단 1경 김준수입니다. 1경 김영준입니다. 지금 거기가 어딘가요? 지금 거기 어디예요? 어디? 여보세요? 아,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어디예요? 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립니까? 아, 들려요. 아, 지금 붙여야겠다. 이걸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리세요? 아주 작게 들려서. 아, 작게 들린다고?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곳이 어딥니까? 지금 그곳이 where are you? 저보다 저쪽이 큰 되게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는? 어디냐고요, 어디? 아, 부천역. This is 부천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옆에 뒤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네,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이름 뭔데요? 이 사람.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아냐고 이 사람. 아, 여기는 안 들린 것 같습니다. 부천이랑 멀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좀 아무래도 좀 이 시간에 소음이 많아서 바람도 많이 불고 아무래도 잘 안 들리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안 들리진 않을 텐데. 우리도 이쪽 소리가 거의 안 들리잖아. 네,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저희. 그쪽 소리는 잘 들리거든요. 안 들려? 제가 볼 때는 끊었다.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시민들이 어? 여기 시민들이 많아서 아, 이쪽 인터뷰가 좀 나올 것 같아. 아, 내 자식. 주스 클로즈 해줘. 하여튼 말을. 여보세요? 들려요? 안녕하세요. 들려요? 안 들리? 아, 예, 들려요. 아, 들려요. 이제 들리나 봅니다. 예, 지금 부천역에 계신 부천호미경찰서 백동기 순경님입니다. 백동 잘생겼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뒤에 옆에 계신 네, 예. 옆에 계신 분들 누구예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린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다가 일반 시민분인데 빨간 옷 참석하시고 이 프로젝트가 되게 좋으신 것 같다고 하시다가 시아준 뭐 시아준수 뭐라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타마 그렇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아, 좀 아쉽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열.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가능하면 되면 이제 가시죠. 되면 가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이쪽 저쪽 지금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빨간 프로젝트를 위해 몸소 힘써 주시는 또 경찰 분들과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시는 또 시민 분들께 너무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제 방송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래서 인터뷰 시간은 우리 한 번밖에 안 했죠. 질문 타임은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가 홍보단이 정책 같은 걸 추진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효과가 좀 체감이 됐던 프로젝트가 있는가? 효과가 체감이 됐던? 이제 들려요. 우리 체감해봐. 아, 저는 그 미싱유 프로젝트가 제일 좀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실종자의 부모님분들을 네. 제가 뭐 뒤에서 이렇게 만나뵙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보면 되게 뭔가 저희는 이렇게 특별히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를 자신을 찾아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되게 감명을 깊어지는데 감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셔서 아 이게 참 뜻깊은 그 일에 저희가 잘 동참하고 네. 홍보단원으로서 임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되게 뿌듯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아직 전입받은 지 이제 반 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서 앞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았을 거지만 몰카치카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 네, 그치.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8분제 정도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네네. 분명히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네.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많이 한 달 정도 한 달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내내 잘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좋은 취지 많이 설명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몰카차카 프로젝트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또 저희가 그런 기획 공연을 또 할 수 있었고 맞습니다. 김수대님 말씀해주신 대로 미싱유 할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부모님들 만나고 나면 그날 밤에 잘 때 아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인터뷰가 사전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하고 어떤 사연인지 듣고 방송에 나오시게끔 설득하고 이 과정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트라우마처럼 그 이후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을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경찰한테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꼭 좀 가족들 찾을 수 있게 많이 기회가 좀 빨리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대원님 말씀해 주신 몰카차카 때도 근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런 좋은 결과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신고 또 좀 하게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바로 딱 결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 홍보라는 업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이준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명이라도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등록제 아 지금은 사전 등록제 와 그것까지 또 저희가 그것도,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네 진짜 그것도 올해 그건 이제 직접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등록률이 급등했대요. 와, 역시. 뭐 오로지 결정률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좀, 아예 모르고 계신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뭔가 홍보 단원으로서 뿌듯합니다. 그렇게 분위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부단장의 장단점. 요걸로 오늘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러시죠. 부단원님의 장단점 말씀. 제가 장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장점은 한 개만 해요. 아 부단원님의 장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단원님으로 인해 제가 되게 동안으로 아 진짜.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 장. 여러분 잠깐만 여기 봐봐. 여러분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이 봐봐. 나도 네 때는 이랬다. 근데. 이게 언제 몇 년 전이십니까? 혹시 한 8년, 9년 전 정도 되십니까? 아니 무슨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9년 전입니까? 10년 전? 무슨 누굽니까? 제가 20대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확 갔어요. 이 몇 년, 그러니까 몇 살 때? 이게 몇 살 때 사진이십니까? 27세 그러면 7년 전이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같아?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게 네 장점이다. 그래, 됐다. 단점은 안 돼, 이렇게. 단점은 뭐가 단점은 모르겠네. 없습니다. 아, 단점은 없습니다. 어, 딱 좀. 김영준 대원. 단점은 없습니다. 전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욱하지시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불같으셔서 공격적인 상황에 나오실 때가 있어가지고 추진력 하나 근데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애써 지금 내가 해라 그런다고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해라! 이렇게 언제 그랬어? 어,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하면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 근데 두 번째는 해라 세 번째 해라 마 결국은 지금 단점만 듣고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장점 같은 단점이었어. 아, 장점은 있습니다. 저희 대원들의 이제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저희 대원들의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주고 이해해주십니다. 자식같이 생각해주시는 정말, 정말 저는 힘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일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전혀 늦은 것 같습니다. 전혀 위로 안 되고 기분이 매우 몹시 안 좋아졌어요. 우리 끝나고 잠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끝나고 내려가서 지웠습니다.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이군요.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좀 오더가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형준이 사촌 누나 누구세요? 아, 저희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누구신데? 어, 지암의 LA 누나라고. 네. 현재 그 방송국 아나운서도 어디 하는데? 그 모 방송국에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아, 네. 지금 이제 출산 준비 중이시라서. 안녕. 여기 있어. 반갑습니다. 아, 사촌 누나가 제가 이제 입대하고부터 저희 그 친 누나처럼 저희를 항상 아껴주시는 누나라서. 네. 또 어, 저희 계장님과도 이렇게 뵌 적이 있는. 그래요? 왜요? 뭘로? 그래서 뭐 선생 교수 뭐 계장님과의 그런 아니 뭔가 친분이 좀 있으셔서. 계장 어떤 친분이요?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문이야. 그렇습니다. 아, 동문. 아, 아, 맞아요. 계장이 대학원을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누나도 계장님을 좀 아시고 이렇게 아~ 말씀을 딱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인자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계장님 출산. 누나가 이제 2주 안에 출산을 하시는데 어, 누나 빨리 출산해서 아들입니다. 또. 빨리 출산하면 안 됩니다. 아, 빨리 출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출산해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제 2주도 안 남으셨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만삭이시구나. 이제 곧 출산하시고 한번 꽃청에 네. 놀러 오시라고 면회 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나 안녕.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 아,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오늘도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고 지금 기사도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와. 기사도 좋은 기사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내주시는 사랑에 일일이 다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개인 기관에서도 신청을 저희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주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다 배부가 찾아가시면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거기 파출소에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일반 개개인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개개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일이 아예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지금 이르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른 프로젝트도 계획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택배 배달소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좀 오늘부터는 발송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어 좀 이렇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방문 수령을 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관 단체 이렇게 규모가 어 배부량이 많은 기관 단체에서는 저희가 또 어 상황에 따라서 보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좀 메시지 이게 가능하겠냐 가부를 묻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챙겨서 가져가겠습니다. 어, 또 많은 그 동료들한테 좀 이렇게 배부를 해주세요. 계속 배부하겠습니다. 표정이 뭐예요? 뭐 전쟁 나가는 표정은 근엄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빨간 언어 심어드리겠습니다. 김수 대원도 동료들 그 오늘 끝이 아니고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 대원도 또 다른 동료들 계속 이거는 ING 아닙니까? 그렇죠. 오, ING 전문용어 쓰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 어,
인정? 그렇습니다. 어, 인정. 인정. 우리 Don't Look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로서 관심 그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수세원도 많이 주변 동료분들한테 동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가 스티커 한 100장 정도 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고 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대원도 알겠습니다. 아까 우주소녀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강제를 붙여버리겠습니다. 우리 우주소녀분들 강제를 붙여 우주소녀분들 딱 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제 우주소녀도 참여하자!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알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15분인데 딱 3시 20분까지만 저희 이제 마지막 멘트 다 했고 그렇습니다. 이거 엔딩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이제 엔딩 멘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서 한번 이게 어차피 이거 외우라고 하면은 시나리오 있으면 또 못하니까 한번 보고 줄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이버행동의 날의 추진 경과를 그렇습니다. 좀 간추려본 거를 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빨간 프로젝트는 벌써 사회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배우 설경구 씨, 유지태 씨, 유준열 씨, 문소리 씨 등 정말 유명 연예인분들 그리고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또 여러 정치인분들께서 또 80여 명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여성단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또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죠? 어떤 거 말입니까? 저희가 이제 또 사이버 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이 기점을 또 시작을 하면서 빨간은 프로젝트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 현 정부의 불법 촬영 근절 정책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뜻깊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저희는 빨간은 프로젝트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아주 깊숙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 힘을 아끼자고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래도 이 친구들이 확실히 풀어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 문어체로 써져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그렇게 써져 있다는 양 줄줄줄줄 알아서 생략을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걸 보니 문어체가 뭡니까? 문어입니까? 옥토퍼스이지. 보셨습니까? 옥토퍼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오징어체로. 낙지. 여러분, 나. 우리가 이 빨간 프로젝트가 이제 이 컨셉에서 시작했어요.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 둘 모이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 이게 작은 날개짓이 커다란 파도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걸 하자고 외쳐야 되겠죠. 그 외침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18분이네? 20분에 끝내야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오늘도 약간 진행하면서 이게 디지털 방식인데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오늘 약간 파일럿 방송의 느낌이니까 향후에 또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뭐 이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게 제 생각은 이거 또 계장님도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전기 편성화 화면화해서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너무 바라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 편성화해서 저희가 뭐 그 경기 경찰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뭐 그 주에 경찰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앵커가 돼서 설명도 드리고 오늘처럼 뭐 해당 형사분들 우리 광역 수사대 뭐 형사 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번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한번 뭐 80년도 안 보시고 80년도 저 근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기 편성에서 아예 그냥 뉴스처럼 방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패 하나 둘 셋 예 그런 것도 좋고 뭐 저희가 호시술 같은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많이 구상을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우리 질문 한 개만 딱 하고 끝내주세요. 정말 질문이 누구 닮았는지 혹시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 이런 거 들어본 연예인 혹시 있는가? 저는 누구 있어? 있습니다. 누구? 그냥 시아 슌수 닮았다는 소리로. 아?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얼굴에 연예인이 없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얼굴에 연예인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그냥 뭐 잘생겼다? 아니 잘생겨 차라리 잘생기면 비슷한 분들이 그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 그런 맥락에서 그냥 정말 딱 시아준수 같은 얼굴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얘는 목소리가 문제예요. 이 친구는 얘가 뭐 우리 김유수 대원이라고 좀 말해. 우리 김대원님은 김유수 대원님은 목소리가 제가 가다가 저희가 이렇게 뭐 밥 먹으러 이렇게 식당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대부분들 처음에는 잘 모르세요. 모르다가 김유수 대원님 예 뭐 저는 아메리카노요 이거 하는 순간 저 시아준수 아니야? 저 김유수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입을 닫고 웬만하면 제가 나가 말을 안 하게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커피 마시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준 대원 혹시 누구 닮았다? 전 다음 방송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야 밀당! 잘 검색해 주셔서 나중에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잘하네. 아니, 잘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니도 성대모사 한번 하셔 보내주시죠. 저 성대모사가 취향입니다. 지는 뭐 달 좋아하는 연예인 부르면 팬들이라 그러고 닮은 연예인 부르면 지 닮았다 그러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냐! 자 활발하게 김래현 씨였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걸 끌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죽 좀 미쳐버리겠어요. 군대에 왔으니까 밖에 있으면 아마 이런 쪽도 안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김현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오늘 김일준 대원 고생 많았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오늘 담당하신 우리 이정규 님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기획해 주신 우리 최승우 주임님, 허지성 경사님, 우리 최종 우리 김경원 교수님 선생님께도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20분에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1분 20초 한 것 같은데 다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옛날에 우리 80년도 때 우리 실종 가족 찾기 뭐 24시간에서 뭐 1년 내내 방송한 적이 있다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말 이게 정규 편성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네. 저희가 같이 형준 대원과 저희가 둘이서 네. 방패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방패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 막을 수 노래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 홍보단이지만 네. 의경으로서 네. 정말 제대로 된 방패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1등 했었습니다. 방패설 거의 전 6등 했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방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도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쉽지만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또 아쉬움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 기회가 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